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매와 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 생기는 치매는 나이 먹고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치매는 물을 잘 마시지 않아 생기는 병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가동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부터 물 공급을 줄여 나갑니다. 이때가 물을 잘 마시지 않는 30대부터입니다. 40~50대부터는 더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몸 중 어디가 먼저 늙어갈까요? 피부입니다. 피부가 말랐다고 죽지 않습니다. 피부가 늙어갑니다. 그래도 물이 부족하면 어디를 줄여 나갈까요? 장기입니다. 이때는 50~60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기저기 아파지는 곳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 많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물이 부족하면 뇌에 물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뇌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질환 중에서 뇌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물 부족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반대로 물만 잘 드셔도 질병 80%는 스스로 낫는다고 합니다. 물을 잘 드시면 치매 예방도 치매도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이 목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옛날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물도 대서 가로 열고 대어 새어 가로닫고 마시지 못한다며 한 모금도 못 마시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을 때는 몸에 수분이 거의 빠져나가 양자 파동이 없을 때 죽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모두 좋은 습관으로 건강합시다. 모든 건강과 질병은 식생활 습관과 평소 생활 습관이 90%이며 부모로부터 유전으로 물려받은 질병도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 온수는 보약. 우리가 상온의 물만 마셔도 몸은 몰라보게 건강해진다. 냉수는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기초 대사력은 12%씩 떨어진다. 냉수는 소화, 혈액순환, 효소의 활성 기능을 떨어뜨린다. 냉수는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 노화를 촉진한다. 암세포는 저체온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고체온에서는 얼씬도 못한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몸이 불덩이가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몸이 스스로 알아서 체온을 높여 몸속에 들어온 병균을 죽이거나 퇴치하여 살리려는 생명의 자생 능력이다. 몸이 따뜻해지면 더 이상 지방 비축이 필요 없구나라고 인체가 스스로 판단해 음식을 과다 섭취하지 못하게 하거나 몸속의 지방 비축을 스스로 제어한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일단 가정에서부터 생수나 식수를 냉장고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라. 세상 살기 싫으면 냉수를 자주 마셔라. 뜨거운 파인애플 물. 베이징 육군종합병원의 천희련 교수는 만약 이 소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10불을 전달한다면 최소한 한 명은
한 명의 목숨은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널리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당신의 평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암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얇게 자른 파인애플 2 내지 3 조각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알칼리성 물이 되며 매일 마시면 아무에게나 좋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항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의학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된 효과적인 암 치료법입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과일은 낭종이나 종양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뜨거운 파인애플 물은 알레르기 결과물인 신체의 모든 세균과 독소를 죽일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이 들어있는 약의 종류는 단지 폭력적인 세포들을 파괴할 뿐 건강한 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파인애플 주스에 들어있는 아미노산과 파인애플 폴리페놀은 고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 뇌 혈관의 막힘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혈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온수 많이 마시고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